당신은 갈색 곰을 쓰러뜨렸다. 나무에 매달려 있던 그가 재빠르게 내려오며 반가운 얼굴로 인사를 건네왔다. 예. 당신도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그는 또 한 번 목숨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자연스럽게 노란색 커다란 꽃 넝쿨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갔다. 방금 전까지 갈색 곰에게 목숨이 위험한 상황 속에 처했음에도 그는 자신이 발견한 식물에 대해 이야기하며 아이처럼 좋아했다. 당신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의 식물 이야기를 한참 들었다. 그리고 해가 떨어질 쯤 돼서야 그를 떠날 수 있었다. 네, TMI 듣고 갔다는 얘기네요. 파도가 좌갈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며 당신은 해안가를 따라 걸어가고 있었다. 그때 좌초된 배가 하나 눈에 띄었다. 아무래도 거친 파도에 휩쓸려 암초에 부딪힌 것 같았다. 같다? 같았다? 아, 부딪힌 것 같다. 아, 헤엄쳐서 가는 게 65%인데요. 어떻게 할래요? 파도를 타고 간단? 또 뭐야? 그러게, 뭐 서핑보드 타고 간다는 건가? 그냥 그냥 뭔가 헤엄쳐서 가면은 뭐 만나나? 근데 배로 헤엄친다는 게 무슨 뜻이지? 배에 왜 타가지고 간다는 거겠지? 아니 난파된 배로 헤엄쳐서 간다는 거. 아, 배로? 저기 저 배로 어떻게 가는 거야? 좌초된 배가 있었댔잖아.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힘만 15니까 헤엄쳐서 한번 가봐요. 네. 실패했어. 실패. 당신은 바닷물로 뛰어들어 열심히 팔다리를 내저었다. 하지만 당신은 좌초된 배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다. 이내 힘이 다 빠져버린 당신은 못으로 돌아와야만 했다. 아, 이렇게 약해? 힘이 15. 얘는 약해 빠졌어. 15 되게 센 거. 저번부터 참. 네, 이거는 넘어갈게요. 네, 넘어가요. 자, 템 뭐 있냐? 우리 광물? 하나 정도 챙겨갑시다. 이거 하나 사봐요. 네. 하나 정도 챙겨가고. 없는 거면. 넘어갈게요. 네. 네. 당신은 음료 시인을 만났다. 그는 약간의 돈을 주면 좋은 노래를 들려주겠다고 했다. 노래를 듣는다. 필요 없어. 내가 연주할 테니 돈을 달라. 이거 뭐야? 내가 연주할 테니 돈을 달라는 건 뭐야? 저 배틀인가? 노래 배틀인가? 쉬운 자는 거지 이제. 노래 들어보죠. 그러면은 정신력이 오르려나? 체력이 아니라? 아, 정신력은 풀인데. 그러네. 그러네요. 아, 음료 시인은 근데 뺏겼는데? 아니야, 경험치 어렵다. 경험치. 음료 시인은 뉴트를 연주하며 노래를 불렀다. 당신은 노래를 들으며 마음이 치유되는 느낌이 들었다. 당신은 허기진 배를 채울 겸 게헤린이라고 불리는 작은 마을에 들렀다. 빵을 사들고 나와 벤치에 앉은 당신은 딱딱한 빵을 천천히 씹어먹었다. 그때 옆에 벤치에 앉아있던 두 남자의 대화 소리가 들렸다. 자네 그거 아는가? 저기 알랭그리 늪지에 배추라는 마녀가 산대. 에이, 배추니라니 다 헛소문이야. 아니라니까. 초인이 봤다던데 얼굴은 완전 할머니였는데 순식간에 어린 소녀가 되었다고 하던데. 당신의 고개는 무의식적으로 두 남자 쪽으로 향했다. 정보를 묻는다나 빵이나 맞아 막자가 했는데. 아니 이거 궁금한 걸 어떻게 참아. 당연히 그러니까 못 참지. 정보를 묻죠. 네. 당신은 남자 둘이 떠드는 이야기에 흥미가 생겼다. 당신이 자세한 정보를 요청하자 그들 중 하나가 팔짱을 끼며 말했다. 뭐 원한다면 말해줄 수도 있지. 성의를 봐서 말이야. 돈 주라고? 돈 달라는 거지. 성의가 부족해, 성의가. 살살 구슬려볼까요? 성공 확률이 57%인데? 어차피 이걸 확률에 상관없어요. 하긴. 네, 생돈 주는 것보다 먼저 구슬린 다음에 어차피 실패하면은 또 선택지가 나올 거야. 실패! 아. 누구야? 누가 자 그랬어? 아니 아까 헤엄친 것도 그렇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실패가 많냐? 자 오늘 무능 컨셉. 아, 돌아온 무능한 티라미수. 아, 돌아온 무능한 티라미수. 그는 대체 어떤 존재인가?
당신은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며 그들에게 정보를 털어놓으라고 했다. 흥, 웃기지도 않는군. 가세. 그들은 코펑기를 끼며 자리에서 일어나 당신에게 등을 돌리고 떠나가 버렸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며 공기가 축축하게 젖은 어느 오후, 당신은 해가 저물어가는 하늘을 보며 헨셀이라는 도시의 길을 거닐었다. 그때 둔탁하게 부서지는 소리가 나며 술집에 물이 박살났다. 그와 함께 한 남성이 바닥을 굴렀다. 쓰러졌던 남자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벌떡 일어나 입가에 묻은 피를 소매로 문질러 닦으며 소리쳤다. 하! 가짜는 단쟁이들! 한꺼번에 덤벼! 다 죽여주마! 그러자 술집에서 뛰쳐나온 드워프 두 명이 받아쳤다. 입만 살았구나, 깍쟁이놈아! 너를 초상 치를 줄 알아! 그들의 소란에 어느덧 꽤 많은 사람들이 모여 구경하기 시작했다. 싸움을 구경한다. 아이, 싸움 구경 못 참지. 못 참지. 말리는 거? 뭔 소리야? 얘네 약해 빠져 죽겠는데 뭐 말려 말리는 중간에 끼어 죽어요. 그러니까 원래 돈 주고 못 보는 구경이 불구경 싸움 구경이랬어. 그럼 아, 구경해야지 맞아. 이런 건. 당신은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술 취한 남자들의 싸움을 구경했다. 그들은 엉망으로 주먹을 휘두르고 뒤엉켜 바닥을 굴렀다. 그리고 두어프의 주먹에 인간 남자는 정신을 잃었다. 어디 감히 까불고 말이야. 그들은 쓰러진 남자에게 누런 가래를 뱉고 술집으로 돌아갔다. 싸움이 끝나고 구경꾼들은 자연스럽게 흩어졌고 당신도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뭔가 계속 이벤트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당신은 소금기 섞인 바람이 들어오는 해안가에서 돌고래를 발견했다. 돌고래는 빼치는 듯 해안가에 쓰러져 있는데 젖은 눈망울로 당신을 바라봤다. 그리고 곧바로 돌고래의 뒤편에서 아쿠아 나가가 파도를 가르며 나타났다. 아쿠아 나가는 당신을 경계하듯 비닐 덮인 몸을 일으키며 괴상한 소리를 질렀다. 먹이 줄 게 있나 우리가? 생선 있어. 먹이. 아 돌고래 아니야? 그래 그럼 먹이를 줘볼까요? 어? 아 왜 참담을 줘? 아니 잠깐만. 응? 아니 이거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었어요? 나도 몰라. 짜증나네 진짜. 그냥 던져버렸네. 아니 누가 참돈줄에 티라미수야. 진짜 이 깨알이야 참돈이 아니야 고등어를 던졌어 진짜. 당신은 가방에 들어있던 생선을 꺼내 아쿠아나가에게 던졌다. 그러나 돌고래를 눈앞에 둔 아쿠아나가에게 다른 생선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었다. 그냥 버렸네. 짜증나 진짜. 아쿠아나가는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당신에게 달려들었다. 나 앞으로 티라미수 한테 뭐 안 맡긴다. 아무것도 안 맡길 거야. 심지어 전투 결과도 나아. 아 전투 결과도 예상되는데 이거. 에 어차피 이거 아, 기대도 안 해. 어? 아니 이거는 네, 성공해? 네, 네. 이거 뭐야 진짜 얘. 어? 잘해? 당신은 아쿠아 나가를 해치웠다. 그것은 지느러미를 파르르 떨며 쓰러졌다. 그리고 당신은 지친 돌고래에게 생선을 먹인 후 바다로 돌려보냈다. 돌고래는 물속에서 당신을 바라보다가 멀리 있는 돌고래 무리에게로 돌아갔다. 아, 이 돌고래가 뭐야? 나중에 우리한테 도움을 주겠지? 나는 그걸 믿고 있다. 당신은 유랑극단의 공연을 보기 위해 공연장 근처를 서성거렸다. 그러다 공연장 구석에서 심각한 얼굴로 고민에 빠진 신사와 마주쳤다. 당신은 그 신사에게 다가가 어떤 사장인지 물었다. 그는 잔실을 유랑극단의 오너라 소개하며 사장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실은 오늘 노래를 하기로 한 가수가 열병에 걸려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되었소. 이래 어쩌면 좋을지. 그 가수의 노래를 들으러 일부러 찾아온 손님들도 있어서 웬만한 사람으로는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 오너의 설명이었다. 심심한 위로. 아 진짜. 야 너 나서지 마라. 내가 해보겠다. 나서지 마. 그냥 잠자코 있어. 나서지 마. 심심한 위로나 건너자. 우리 유명한 티라미수는 어쩔 수가 없어. 심심한 위로를 잘 안 될 것 같네요. 네. 당신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혀를 찼지만 마땅히 도와줄 방법이 없었다. 극단의 오너는 당신에게 감사를 표했지만
어두운 얼굴을 지우지 못한 채 공연장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한참 뒤 감기에 걸린 그 가수는 무대에 올라 사정을 설명해줬지만 그녀의 멋진 무대를 기다렸던 관중들이 화를 내며 환불을 요구했다. 당신은 성난 관중들이 날뛰기 전에 조용히 공연장에 빠져나갔다. 그래. 맞서서. 엮이지 마. 근데 성향이 왜 도덕적으로 바뀌었냐? 원래 중립적 아니었어요? 왜 이게 도덕적이지? 몰라. 뭐야? 아이 살 거야 말 거야. 오. 이게 개빡한 노인 잘한다. 괜찮은데? 응. 내면의 모습을 꺼내면 이렇게 됩니다. 내면의 모습. 팔고, 팔고, 구매하고, 상처. 고등어 한 마리 더. 고등고등? 어, 고등고등? 참치? 그 뭐야, 사자탈 같이 생긴 건 뭐죠? 이거 갑옷인데. 오, 아, 848 골드? 2000원인데? 홍골드에서 무능한 게 갑옷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런 건 아니겠지? 그냥 얘가 무능한 거야. 얘가 무능하게 태어난 거야. 당신은 잠시 쉬어가기 위해 마을로 향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마을 어귀부터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그때 누군가 당신의 옆으로 스치듯 빠르게 지나갔다. 설마 이번에도 응? 소매치기? 어? 소매... 아! 야, 레벨업을 했어. 갑자기 레벨업 한다고? 지능... 아... 민첩... 아... 아... 보통 이제 지능이나 카리스마 테스트를 많이 하거든, 이 게임이. 그러면은... 지능이랑 카리스마를 두 개를 올리죠. 아니, 지금 스탯이 하나밖에 없는데? 아, 힘을 좀 더 올렸어. 아... 그러니까 민첩 테스트보다 힘, 지능, 카리스마 테스트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럼 뭐 지능 하나 올려요. 네. 선택지가 많아서 그런가?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주머니를 확인해보니 골드 몇 개가 없어졌다. 급히 뒤를 돌아보았으나 그 사람은 이미 자취를 감추었다. 우리 전에 여기서 죽었었죠? 어, 우리 저거 뺏기고 죽었어. 네, 열받아서 죽었어요. 아, 화병 나서 죽었어, 화병 나서. 네, 화병 나서 그냥 죽었어요. 당신은 어디선가 들려오는 날카로운 소리를 쫓았다. 그리고 개척자들과 엘프들이 싸우는 장면을 목격했다. 엘프들 중에는 지난번 당신의 목숨을 구해줬던 이렐르도 있었다. 개척자들은 열쇠에 처해 몹시 위태로워 보였다. 보인다. 그러니까 개척자의 편을 들 것이냐, 엘프의 편을 들 것이냐. 근데 뭐 누가 나쁜 거, 누가 뭐 아닌 거는 뭐 이런 거 없는 거죠? 없어. 그러면 난 엘프로 올래. 난 왠지 인간 못 믿겠어. 네. 맞아, 저번에 구해줬으니까 연 2년도 있겠다. 네, 그니까. 도와줘야죠. 엘프로 오시다. 당신은 엘프를 도와 모험가들과 싸우기로 했다. 그렇지, 바로. 네. 당신은 엘프들을 도와 모험가를 쓰러뜨렸다. 그때 이렐르가 모험가들에게 말했다. 아, 참고로 이렐르 남자였어. 남자였어? 남자였어. 나도 오랜만에 해가지고 이렐르가 남자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 그래? 남자더라고. 근데 목소리 예쁜 남자로 하자. 도망칠 시간이 주겠다. 올 해가 가기 전에 캠프를 철거하고 돌아가라. 모험가들은 비틀거리며 도망쳤다. 이렐르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당신에게 인사를 건넸다. 이렇게 보게 되다니 세상 참 좋군. 도와줘서 고맙다. 짧게 인사를 건넨 그는 다른 엘프들과 함께 숲속으로 사라졌다. 당신은 음식점에 걸려있는 문구를 보았다. 그 음식점은 매운맛 음식으로 유명한 붉은용 식당이다. 최강의 매운맛! 레드드래곤 볶음탕 브레스맛! 15분 안에 먹으면 음식이 공짜! 신기록을 달성하면 상금 15골드! 못 먹으면 음식값 10골드! 뭘 도전에 도전하기에는 그냥 평범하게 식사해요. 당신은 인기 메뉴인 레드 드래곤 볶음탕 보통 맛을 주문했다. 갈갈한 감칠맛을 느끼며 즐겁게 식사를 했다. 든든하게 식사를 마친 당신은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자, 돈 넣고 동기 골라봐요, 골라. 맞추면 건돈의 두 배. 야발꾼의 간이 테이블을 펼쳐놓고 부지런히 손님들을 불러모으고 있다.
그의 손은 거꾸로 뒤집힌 검은 컵 세 개를 빠르게 뒤섞느라 바쁘다. 당신이 그쪽을 쳐다보자 그는 얼른 당신을 손짓해 불렀다. 자, 무언가님도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장갑이는 100골드. 이 세 개의 컵 중 공이 들어있는 컵을 찾아내면 두 배로 드리죠. 이거는 속임수도 쓸 수 있나 본데, 티라미수. 근데 티라미수잖아. 무능한 티라미수가 속임수를 써봤자 들키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들키겠지. 네. 그리고 100골드나 하는데 이게 10골드만 몰라도 100골드는 너무 비싸죠. 전 거절할 거예요. 그렇죠. 어디서 약을 팔아. 당신은 고개를 젓고 밝게 돌렸다. 당신은 어느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그곳의 사람들은 멍한으로 뭐라 중얼거리고 있었는데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 오직 가라는 말이 신성자이냐는 말을 하고 있었다. 그들을 지켜보던 중 하나가 당신에게 다가와 물었다. 당신은 어떤 신을 섬기십니까? 그는 아무런 표정을 띄지 않고 건조하게 물었다. 그럼 잘못했네. 당신은 어떤 신을 섬기십니까? 그는 아무런 표정을 띄지도 않고 건조하게 물었다. 그는 허름한 밀짚 모자와 낡은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갈퀴가 들려 있었다. 당신은 그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의 눈은 메마른 우물처럼 공허했다. 이거 왠지 아무도 섬기지 않는다면 하라드 미래라고 왠지 강요할 것 같지 않아요? 막 사이비 아니야 얘네? 그런 거 같아. 이거던데. 나도 얘는 처음 봐. 하라드? 하고 물어보면은 모르시면 일로 오세요고 아무도 섬기지 않는다. 그럼 하라드 신 믿으시고요. 대충 아무 신인다. 이단이다 소름 잡아라 하게 될 것 같은데 왠지 느낌. 싸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거 답정너잖아. 첫 번째로 가죠. 그는 멍한 표정으로 당신의 대답을 들었다. 그러고는 멍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지에서 오신 형제님, 자, 날아오십시오. 그는 비척거리면서 앞장서서 앞걸음을 옮겼다. 당신은 그의 뒤를 따라가 담쟁이 동굴로 뒤덮인 교회로 들어섰다. 그곳에는 거의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이 모여있었고 그들 역시 바깥의 사람들처럼 멍하니 기도를 하고 있었다. 교회당에는 기묘한 광기가 안개처럼 스며있었다. 당신을 안내한 사내는 자리에 앉으며 당신을 바라봤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하라드님만이 신성자이니라. 여기서 기도 안 올리면은 잡혀가... 뭐... 기도 안 하면은 왠지 뭐 시비 걸거나 뭔가 좀 다른 이벤트가 일어날 것 같아. 지금 여기 주변에 마을 사람들이 거의 다 모여있다는데 안 했다 걸리면은... 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를 것 같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눈치껏 기도하죠 그냥. 당신은 주변의 눈치를 살피며 하라드를 위한 기도를 함께 읊었다. 당신을 안내해 주었던 사내는 아무런 표정도 없이 당신을 바라보다가 당신이 기도를 끝내자 그제야 앞으로 고개를 돌리고 눈을 감았다. 오직 하라드님만이.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도무지 자리에서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당신은 교회에서 나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당신 앞에 어느 순간 붉은 로브를 뒤집어 쓴 사제가 와 있었다. 환영합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진정한 형제로 거듭나십시오. 그는 기괴한 문장이 새겨진 손을 내밀어 당신의 머리를 짚으려 했다. 지금 갑자기 도망가고 싶어. 저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좀 가도 될까요? 이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 저 집에 갈게요. 집에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잘못했는데요? 이럴 순 없잖아. 어떡하지? 급한 일. 그러고 싶은데. 저희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어이쿠 벌써 시간이 이렇게 조용히만. 사실 제가 급한 일이. 아니면은 제가 지금 설사병이 있어서 화장실에 들려가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가면 안 되나? 그럼 어떻게 손을 뿌리친다? 빨리 가요. 손을 뿌리친다? 손을 뿌리쳐야. 네.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가면 위험해요. 위험해요. 당신은 사제의 손을 뿌리쳤다. 그러자 사제는 손을 떼며 인상을 찌푸렸다. 어쩔 수 없군. 나는 필요 없다. 갑자기 태도가 돌변한 사제는 품 속에서 단검을 꺼내 들었다. 네,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기겠죠? 어디서? 나 모험가야.
아. 붉은 로브의 사제는 당신에게 덤벼들었으나 결국 패배하고 말았다. 그가 무너져 내리자 사람들의 눈에 빛이 돌아왔다. 뭐야? 내가 왜 이러고 있었지? 몇몇 사람은 상태를 확인하려는 듯 손으로 자신의 몸을 더듬거나 스스로 꼬집었고 또 몇몇 사람은 실이 끊어진 인형처럼 자리에 쓰러지기도 했다. 그러는 와중에 당신을 안냈던 사내가 당신에게 말을 걸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그럼 상황을 설명을 줘야죠. 당신은 마을 사람들이 세뇌를 당하고 있었으며 당신이 그것을 풀어주었노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설명을 들은 사내는 당신의 손을 맞잡고 흔들며 말했다. 정말 고맙소. 설명을 들으니 이제 배가 줄인 것도 이해가 가는군. 아무래도 기도만 하다 죽을 뻔했던 모양이오. 같이 우리 집에 갑시다. 감사의 표시로 식사를 대접하고 싶소. 당신은 사내를 따라 그의 허름한 집으로 들어섰다. 그는 혼자 살고 있는 모양이었는데 그 덕분인지 요리 실력이 나름 괜찮았다. 사내는 각종 채소와 약간의 고기가 들어간 수트를 내왔는데 그의 살림살이에서는 있는 것, 없는 것을 모아 짜낸 것으로 보였다. 당신은 든든하게 수트를 얻어먹고 그의 집을 나섰다. 자, 상점입니다. 이건 더빙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아, 뭔가 스펙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물론 지금으로서는 좀 무난하게 이기긴 했는데. 예. 아, 고등어 또 나왔네. 지금 고등어가 몇 마리야? 고동고동? 정치! 근데 고등어 같은 체력 회복 아이템은 많을수록 좋지. 그쵸? 뭐... 고등어 한 마리 사고 넘어갑시다. 고등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고등어 못 참지. 네. 당신은 땅 밑으로 내려가는 구덩이를 발견했다. 그곳을 들여다보니 어둡지만 돌로 만들어진 계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계단은 던전으로 이어지는 것 같이 보인다. 아, 성공 확률. 아, 던전인가. 아, 내려가면 귀찮아질 것 같아요. 어, 다른 곳으로 가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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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계단이 보이는 구덩이를 무시하고 다른 곳으로 향했다. 침엽수가 우거진 이름 모를 숲에서 당신은 바위 동굴의 입구를 발견했다. 동굴의 앞에는 작은 짐승들의 뼈다귀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고 누군가 불을 피웠던 흔적이 있었다. 그때 동굴의 안에서 누군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것도 이제 귀찮아질 것 같은데. 왜 자꾸 동굴이야? 아, 근데 아, 이거 어떡하지? 그 이벤트 같은 걸 계속 스킵하다 보면은 뭐 나중에 뭐. 난 몰라. 그래요? 이번에 들어가 볼까요? 이건 확률도 없는데. 그러니까 들어가 볼게요. 당신은 울려 퍼지는 비명을 따라 동굴에 들어섰다. 동굴은 석회질로 이루어져 종류석과 석순이 줄줄이 늘어서 있었으며 차갑고 탁한 물이 방울져 떨어지고 있다. 얼마쯤 걸었을까? 당신은 비명을 지르고 있는 작은 인간형 생물체를 마주했다. 그것은 대로라고 불리는 괴물로 하얀 머리털과 수염, 그리고 회색빛 피부를 지녔다. 그것은 하얗게 물들어버린 눈으로 당신을 바라보더니. 이거 어떻게 웃어야 돼? 그냥 언니가 생각하는 최대한 기가 좀 비열한 웃음을 지어봐요. 키헤헤헤. 아니. 아, 발음이 이상해. 아, 그냥 이거 무시하고 그냥 언니가 오케이, 생각하는 오케이. 비열한 웃음에. 키헤헤헤. 받아먹어라. 알록달록한 엉덩이를 내밀어 당신을 향해 방귀를 뀌었다. 그리고는 기괴한 웃음을 터뜨리며 동굴의 안쪽으로 도망쳤다. 잠깐만, 비명소리 이거야? 아, 아니잖아. 어? 방귀를 끼고 도망가? 비명소리 이거였어? 가봐, 어? 쫓아가서 도죠. 그건 좀 화나네. 우선 쫓아갑시다. 속았는데? 킹받는데? 킹받네? 킹받는데? 방귀를 끼고 도망가? 쫓아가요. 쫓아가요. 실패. 설마 방구 냄새로 죽진 않겠지? 방구 냄새로 죽는데. 그거는 좀. 당신은 대로로 쫓아 동굴의 더 깊은 곳으로 향했다. 그때 당신의 머리로 거대한 종류석이 떨어졌다. 미처 피하지 못한 당신은 종류석과 부딪히고 말았다.
단단한 석기 몽둥이는 부서져 버렸지만 당신도 어딘가 금이 간 것 같다. 멍청이 멍청이! 대로는 눈을 반달 모양으로 찌뜨며 기괴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품에서 단검을 꺼내 당신에게 휘둘렸다. 빨리 죽여! 야! 뭔 놈이야? 빨리 죽여! 당신은 거품을 물고 달려드는 대로를 때려 눕혔다. 그것은 어떻게든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결국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당신은 그것의 사체를 놓아두고 동굴 밖으로 빠져나왔다. 당신은 길을 잃고 헤매던 약초사를 다시 마주치게 되었다. 그는 당신을 보고 기뻐하며 작은 약병을 하나 건넸다. 지난번에 도와주신 담내로 자 이거 한 모금만 마셔보세요. 아, 기분이 정말 끝내준다니까. 여전한 사기꾼 냄새. 저는 약간 이거 마시면은 정신력이 오르거나 아니면 정신력이 떨어지거나 둘 중 하나 같거든요. 네. 왜냐면 네. 기분이라고 했으니까 정신력에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우리는 지금 정신력이 풀이니까 어차피 먹어봤죠. 마셔서 정신력이 강해진다고 해도 우리한테는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냥 거절해도 상관없죠. 마시든 안 마시든 굳이 위험요소를 감안하고서 마실 필요가 없잖아. 당신은 그 의심스러운 약재를 거절했다. 그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자신이 마셔버렸다. 그리고 그는 몽롱하게 표정을 흘리며 바닥에 쓰러졌다. 상태를 보아하니 그는 잠에 빠진 것 같다. 당신은 그를 남겨두고 다른 곳을 향했다. 만약에 이거 마셨으면은 잠들어가지고 정신력이 떨어지거나 뭐 훔쳤네. 그니까 뭐 훔치거나 아니면은 다른 도적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막 납치당하거나 막 이런 그치 있겠네요. 딴 것보다 이제 남이 주는 약은 먹는 거 아니야. 맞아. 당신은 도시의 게시판에 공고를 붙이고 있는 드워프를 발견했다. 공고를 붙인 그는 옆구리에 몇 장의 양피지를 끼고 서둘러 떠나갔다. 당신은 드워프가 붙인 양피지를 확인했다. 우리들은 아다트 디데트의 드워프일세. 아다트 디데트는 광산 내부에 위치한 광부들과 내장자기의 마을이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미스릴 광산에서 지옥의 문이 열렸네. 그리고 그곳에서 어마어마한 덩치의 악마놈이 튀어나왔어. 우리들은 그 광산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네. 미스릴 광산에서 악마놈을 몰아내주게. 내가 할 수 있을까? 오케이, 우리 티라미스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겠니? 아, 우리 다들 티라미스에 대한 불신감이 너무 커졌어요. 초반에 연속으로 실패해서. 그러니까 받아볼까 일단? 우선은 가보. 우리 뭐 어차피 정신력이랑 체력이랑 뭐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까. 응? 받아? 모험가 이야기인데 모험을 안 하는 것 같아. 그게 맞네. 당신은 의뢰소를 품에 챙겨넣고 드워프들의 마을 아다트 티데트로 향했다. 녹음이 우거진 숲에서 작은 연못을 만났다. 그곳에서 당신은 목을 축이는 사슴 하나를 마주했다. 당신이 연못에 다가가자 사슴은 고개를 들고 반대쪽으로 도망쳤다. 하지만 사슴은 몇 걸음 가지 못하고 땅에서 불쑥 튀어나온 괴물거미에게 붙잡혔다. 괴물거미는 사슴의 목을 물고 당신을 바라봤다. 위협할까요? 50%? 와, 어차피 위협해서 실패하면 바로 전투할 거예요? 그쵸. 아, 네. 그러면 위협해보죠? 네. 성공! 성공했어? 이걸 성공하네? 어? 웬일이야? 거미를 위협해서 성공했다고? 어? 오. 당신은 험악한 표정과 기세를 뿜으며 괴물거미를 위협했다. 그러자 그것은 물고 있던 사슴을 내던지고 멀리 도망쳐버렸다. 당신은 비틀거리는 당나귀를 탄 기사를 발견했다. 오! 여행자여! 나는 용맹한 기사 론키호테라네! 괜찮으면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겠나? 론키호테는 답변을 듣지도 않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보다시피 내 에마가 뭘 잘못 먹었는지 몸 상태가 썩 좋지 않네. 뭔가 약이 될 만한 게 있다면 나눠주지 않겠나? 론키호테는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당나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렇지만 당나귀의 위에서
내릴 생각은 없어 보였다. 당연히 당나귀에서 내리는 게 어떤가로 가야지. 당신이 당나귀에서 내리는 게 어떻냐고 묻자 롱키오테는 버럭 소리쳤다. 어떻게 기사된 자가 종자의 도움도 없이 땅을 밟을 수 있겠나? 롱키오테는 철판으로 된 갑옷에 가슴을 땅땅 치며 기사가 갖춰야 할 122가지의 예의에 대해 논했다. 한참 동안 침이 마르도록 떠들던 그는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더니 화를 내며 떠났다. 당나귀의 애처로운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저... 뭐지? 그런... 자... 자, 상점입니다. 네, 상점이에요. 여긴 뭘 살 수 있나? 어? 뭔가 물약이 있는데요? 어? 와, 물약이다. 오, 야. 아, 근데 300골드. 300골드야. 오, 돈이 야. 부족해. 돈이 모자라네. 돈이 부족해. 야, 이거 괜찮아요. 우리한테는 고등어 3마리가 있어요. 체력 걱정은 뭐 없으긴 하죠. 네. 정신적인 문제긴 한데 아무튼 고등어는 3마리나 있으니까. 여기서 본 것 중에 제일 제대로 된 포션인데. 그리고 어차피 이거 대팔려 봤자 300골드 안 돼요. 그러네. 넘어가요? 네. 네. 날이 저물고 빗방울이 조금씩 흩날리기 시작했다. 당신은 장비를 점검하러 마침 도시에 들렸기에 비리 피해 쉬어갈 만한 곳을 찾았다. 그리고 수는 철갑상어라고 적힌 여관을 발견했다. 수는 철갑상어는 웬만한 도시들에는 한 군데씩 있는 프랜차이즈형 여관이다. 만약 돈이 있다면 피로를 풀기에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이것도 했던 거네. 이거 지나가면 그냥 지나갈까? 네, 그냥 지나가요. 아니 지금 우리 정신력도 만땅이고 체력도 한 칸밖에 안 짰는데 지금 말 치면은 손해 아니에요? 네, 지나가요? 네, 지나가요. 바보지. 왜 깎여? 왜 깎여? 어이가 없네. 아, 체력이 깎여? 체력이? 아, 비박을 했어. 당신은 여관에서 쉬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밖에서 대충 텐트를 치고 잠에 들었다. 당신이 정신을 차렸을 땐 흩날리던 빗방울이 거센 빗바람이 되고 나서였다. 텐트는 바람이 가져가 버렸고 물에 젖은 생쥐꼴이 된 당신은 비가 그칠 때까지 추위에 떨어야만 했다. 어이가 없네. 이래서 집 나가면 깨고 맑은 하늘은 순식간에 어두워지고 어느새 눈앞을 살피기조차 어려운 눈보라가 몰아쳤다. 설산을 오르던 당신은 살을 내는 추위에 떨며 주위를 둘러봤다. 운 좋게도 작은 동굴이 보였고 당신은 서둘러 동굴로 들어갔다. 동굴의 구조를 보아하니 이곳 말고도 다른 쪽에도 입구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 동굴 안에서 홀로 잠에 빠져있는 예티를 발견했다. 큰 소리를 깨운다 미쳤습니까? 미쳤어요? 그냥 조용히 숨어서 쉬지. 어? 어차피 다 성공한 게 고만고만한데 큰 소리를 깨우는 거는 이건 자살행위지. 씨. 일단 조용히 숨어서 쉬어보자. 어? 에잉! 실패! 아! 망했어. 응? 당신은 눈보라가 그칠 때까지만 이곳에서 잠시 쉬기로 했다. 예태를 깨우지 않기 위해 조심히 발걸음을 옮겼으나 얇게 얼어붙은 얼음을 밟고 말았다. 얼음이 깨지면 하는 소리가 동굴을 울렸고 예티가 벌떡 일어나 당신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것은 몹시 흥분하며 주먹을 휘두르며 다가왔다. 선생님 진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저희는 그만 겁니다, 선생님. 누가 내 집에 들어왔어? 제가 그런 건 아니었는데. 선생님? 이런. 가자. 해줄 수 없지. 어? 이겼어? 이겼어? 얘가 전투는 잘하네? 전투는 잘해, 다른 건 몰라도. 당신은 예티를 죽이고 동굴을 차지했다. 그리고 눈보라를 피한 다음 다시 모험을 시작했다. 아이고 선생님, 이거 아리엽게 항성합니다. 이거 리이다니. 시골 농장을 지나치던 당신은 밀짚 모자를 쓰고 있는 농부를 만났다. 농부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포도를 수확하고 있었는데 당신의 곁을 지나가자 선한 미소를 지으면서 포도를 권했다. 당신은 사양하지 않고 포도를 집어먹으며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어휴, 요새 누가 밤만 되면 자꾸 소리하는 것 같아서 미치겠구먼. 농부는 당신의 눈치를 슬쩍 보더니 괜찮으면 포도 도둑을 잡아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관심 없다. 관심 없어. 도둑 아, 그거 모르네. 어차피 내일 아니야.
한번 일단 나서 볼까? 아 이거 일단 고등어는 있으니까 나서 보자. 포도도 줬는데. 네. 아 저 포도는 신포도인데. 아. 신포도. 당신은 도둑을 잡아주겠다며 호언장담을 했다. 해가 저물기를 기다린 후 어민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지루함에 새어나오는 하품을 잡는데 때마침 숲풀 사이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게 보였다. 천천히 다가간 당신은 포도나무 사이로 포도를 먹고 있는 갈색 곰의 시선을 마주했다. 곰의 눈은 어둠 속에서 약간의 빛을 반사하며 번득였다. 죽인다. 죽여? 죽인다. 왜냐면 티라미수는 전투 민족이다. 죽여? 괜찮아. 곰은 사람을 찢어. 사람을 찢어. 괜찮아. 하지만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든 될 것 같아. 어떻게든 될 것 같아. 어? 당신은 포도 도둑의 정체가 눈앞에 곰이라는 것을 깨닫고 무기를 꺼내 들었다. 그러자 당신의 적이를 느낀 곰도 포도를 내려놓고서 흉악한 송곳니와 발톱을 드러냈다. 우리서 곰 주제. 그렇지. 곰도 포도를 내려놓고 그래. 웃겨. 당신은 입에서 포도 냄새가 물씬 나는 곰을 쓰러뜨리고 농부를 불러와 포도 도둑의 정체를 밝혔다. 농부는 예상치 못한 범인의 정체에 깜짝 놀라긴 했지만 당신에게 감사를 표하며 보수를 건넸다. 보수로 받은 포도주를 배낭에 집어넣은 당신은 경쾌한 발걸음으로 농장을 떠났다. 그냥 못 가요. 정신 얘기를 올려준다 이거. 좋아. 정신력 포션도 얻었네 그러면. 당신은 잠시 쉬어가기 위해 수북하게 쌓인 낙엽 더미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러나 당신의 엉덩이에서 딱딱한 무언가가 느껴졌다. 쌓인 낙엽을 치워보니 특이하게 생긴 바위가 보인다. 어, 이거 체력 올려주는 거 아니었나? 맞아, 그건 것 같아. 당신은 손으로 땅을 더듬어 더 푹신한 곳을 찾아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쉬었다. 당신은 한때 용암이 흘렸던 곳으로 보이는 해안가를 거닐었다. 그때 바다에서 돌고래 한 마리가 튀어올랐다. 그것은 파도를 가르며 당신에게 다가온 것처럼 보인다. 돌고래에게 다가간다. 일단 지켜본다. 도망친다. 일단 지켜보죠. 어떻게 나한테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어떻게 될지 뭐야. 걔 아까 걔 아닌가? 아까 걔가? 아까 걔가? 아, 돌고래한테 다가가면 되나? 어, 아 그러네. 참돈 주네. 다가가면 어떻게 해? 네, 다가가봐요. 당신은 다가오는 돌고래에게 다가갔다. 그 돌고래는 지난번에 당신이 구해줬던 돌고래였다. 돌고래는 당신에게 다가와 머리를 부벼댔다. 그리고 주둥이에 물고 있던 보따리를 내밀었다. 당신이 보따리를 받아들자 돌고래는 끽끽거리는 웃음소리를 내고는 떠나갔다. 좋은 건가? 별로 안 높은데? 약해요. 그러니까. 약한 건데? 약해! 상점입니다. 넘어갈게요. 돌고래야 믿는다. 일단 한번 팔면 얼마 나오는지 볼까요? 아 24골드. 이야 우리 돌고래가 창렬이었네. 탐봉 스낵을 줬어. 우리 돌고래. 아니 근데 생각해봐. 지금 우리 아다만틴 스파이크 건틀렛이 25야. 어 여기 15야. 어 우리 앞에는 40이야. 요거는 38이야. 그런데요. 그럼 뭐겠어. 갈아야지. 아, 갈 수 있구나. 스낵을 줬어. 우리 돌고래. 저 양초. 등불 말씀. 요거 등불, 요거, 아, 요거 있어야 돼. 아. 요거 있으면은 이제 던전을 탐사할 수 있어요. 오. 자갈 섞인 바람이 불어오는 황량한 바위선에서 당신은 기다란 창대에 꽂혀있는 시체 몇 구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약 인간 혹은 두어프나 노움의 것으로 보이는 뼈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참혹한 광경에 당신이 혀를 차며 걸음을 옮기는 순간 바위 뒤에서 트롤 헌터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보통의 트롤과는 다르게 갑옷과 거대한 도끼를 갖추고 있었으며 당신을 보고 침을 흘리며 말했다. 인간 맛있다. 배고프다. 혼내줘야지. 그래 혼내줘야지. 어차피 우리 티라미수는 전투민족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번에도 분명히 승리할 겁니다. 이것이 모험가. 응? 모험가는 사냥을. 당신은 입맛을 다시는 트롤 헌터에게 먹이에 따끔한 맛을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자스디! 아 아니구나 이거. 아니야. 나는 티라미수를 믿어. 티라미수
전투! 할 수 있어! 고! 아야. 항상 티라미수는 믿으면은 이렇게 믿음을 저버린다니까. 하하하하. 당신은 입맛을 타시는 트롤헌터에게서 가까스로 도망쳤다. 침엽수가 우거진 이름으로 숲에서 당신은 바위 동굴의 입구를 발견했다. 동굴의 앞에는 작은 짐승들의 뼈다귀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었고 누군가 불을 피웠던 흔적이 있었다. 그때 동굴의 안에서 누군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럼 이번에도 데르가 방귀 끼고 그러는 건가요? 한번 해볼까? 가보자. 아, 그럴까? 똑같나? 네.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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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방귀 끼고 튀는 거 아니야. 그니까. 당신은 울려 퍼지는 비명을 따라 동굴에 들어섰다. 동굴은 석회질로 이루어져 종교석과 석순이 줄줄이 늘어서 있었으며 차갑고 탁한 물이 방울자 떨어지고 있다. 얼마쯤 걸었을까? 당신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작은 인간형 생물체를 마주쳤다. 그것은 데로라고 불리는 괴물로 하얀 머리털과 수염 그리고 회색빛 피부를 지녔다. 그것은 하얗게 물들어버린 눈으로 당신을 바라보더니 이거를 먹어라! 얼룩덜룩한 엉덩이를 내밀어 당신을 향해 방귀를 뀌었다. 그리고는 기괴한 웃음을 터뜨리며 동굴의 안쪽으로 도망쳤다. 이번에는 성공할까요? 그 몸을 숨기는 거는 에바고 이런 조무력이한테 몸을 숨기는 건 에바고 한 번 더 쫓아 가보죠. 아니 뭔가 큰 거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 그래? 그럼 한 번 몸 숨겨볼까? 네? 이번에는? 아니면은 아니 내가 더러 내가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뭐 다른 곳으로 가는 선택지도 있죠. 뭐 그런 것도 방법이 있긴 하지. 숨겨볼까요? 한 번? 몸을? 네? 뭐 숨겨보기 한번 해보죠. 뭐 숨겨보죠. 당신은 특유의 은밀함을 발휘하여 어두운 곳에 몸을 숨겼다. 도망치던 데로는 당신이 있던 곳으로 와서 고개를 이리저리 돌렸다. 그러나 당신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아, 기습해서 죽이는 거? 기습해, 죽여! 죽어라! 당신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때를 기다렸다. 데로는 몹시 부주의하기도 당신의 앞을 지나갔고 어둠 속에서 가해진 당신의 일격에 목숨을 잃었다. 당신은 후련한 기분으로 동굴을 빠져나왔다. 이제 사람 앞에서 방귀 끼면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방귀 끼면 죽는 거야. 네, 방귀 끼면 죽는 거야, 그냥. 당신은 자갈로 이루어진 해안에서 눈살을 찌푸린 채 고민하고 있는 한 남성을 발견했다. 그는 여기저기 검댕이 묻은 앞치마와 장갑을 끼고 있었다. 발소리를 들었는지 그는 당신을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다가와 질문을 던졌다. 저기 모험가님, 혹시 부탁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그럴 것도 없다. 그럴 것도 없다. 어, 차가워. 어, 말해봐. 우리 한번 말해보거라. 말해봐요. 당신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신이 난 듯 재빠르게 말을 이었다. 저는 수습 대장장이인데 무기를 만들 새로운 재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바다 고양이의 비닐이 꽤 튼튼하고 탄력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낚싯대를 들고 무작정 바다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번에 저번에는 실패를 했었어. 맞아. 낚시도 이미 그게 있어요. 비닐이 있어요. 우리에게 비닐이 있습니다. 네. 내가 살았어. 그거 내가 사라고 했던 거잖아. 아, 계속 건네주나요? 응. 당신은 바다 고양이의 비늘을 건네주었다. 그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당신에게 감사를 표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는 비늘을 챙긴 다음 허름한 대장간으로 돌아갔다. 한참이 지난 후에 그가 당신에게 돌아와 뭔가를 내밀었다. 그것은 매끄러운 표면과 다양한 색채를 지닌 방패였다. 시험삼아 만들어봤는데 꽤나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무언가님께서 써주셨으면 좋겠군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방패를 받아 배당에 챙겨 넣었다. 자, 그럼 그 방패가 얼마나 대단한지 볼까요? 자, 보세요. 아, 근데 요거를 봐야 돼, 요거. 지금 요게 보시면은 힘하고 이제 민첩의 영향을 받는데 요거는 체력하고 힘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뭘 한다? 더 높은 거예요? 해지하고 요거를 장착해 본다. 그러면 스탯이 조금 더 올라가요. 당신에게 낯선 에이프 남자가 다가왔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양피지를 들여다보고 다시 당신의 얼굴을 보더니 자못 우아하게 인사를 건네며 말했다. 티라미수. 맛있게 생긴 이름이군.
반갑소. 이렐르 대장이 보내서 왔소.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이렐르의 지시를 받아 당신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찾아왔다고 했다. 그러면 따라가야지. 그렇지, 따라가야지. 네. 도움 딸 필요 없어. 당신은 엘프의 안내를 받아 엘프들의 마을 외곽에 위치한 대장간에 도착했다. 엘프의 대장간에서는 인간의 것과는 다른 청아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대장간을 두리번거리는 당신에게 묘하게 생긴 엘프가 하나 다가왔다. 그는 엘프 치고는 키가 좀 작고 수북한 수염을 지녔다. 그리고 탄탄한 어깨와 두툼한 손을 지녔다. 어, 반갑소. 난 훈도르라고 하오. 그냥 볼품없는 대정장이요. 대장이 자네에게 도움을 좀 주라고 하더군. 훈도르는 손에 타면 물었다. 그래, 재료만 있다면 도와드리지. 어떤 게 필요하고? 엘프치군 겸손한데? 마땅한 건 없는데? 엘프치군 겸손한 건 뭐야? 너무 싸가지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을 하지? 마땅한 건 없는데 하면은 어 그래? 알았어 그냥 가! 이러면 어떡해? 그쵸. 그냥 첫 번째 걸로 해봐. 아, 씨, 너무 너무 건방진 거 같은데. 어? 아니 우리가 너무 건방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비 거는 거 아니야 이거? 마땅한 거 없는데 마땅한 게 없잖아 우리 지금. 어 그렇긴 해. 마땅한 게 없다. 마땅한 거 없는데 해보고 싶네. 어? 갑옷을 줬다? 갑옷을 줬다. 우후. 아 나이스. 당신은 대장장애에 건넬 재료가 없다고 말했다. 훈도르는 팔짱을 끼고 잠시 고민하더니 다시 말문을 열었다. 뭐 그렇다면 우리 가게에 있던 재고품이라도 하나 드리지. 그는 잠시 대장간의 지하로 들어갔다. 잠시 후 그는 가죽으로 만든 갑옷을 하나 가지고 나왔다. 자, 내가 무도질을 연습한다고 만들어본 갑옷일세. 당신은 갑옷을 건네받고 다시 모험을 떠났다. 똑같... 어? 똑같은데? 로보라? 똑같다. 심지어 깊은 마이너스 1이야. 얘는 어, 플러스 1 마이너스 2야. 아 그냥 이모. 이게 뭐야? 쓰레기를 줬어? 당신의 눈앞에 마법사 모자를 쓴 토끼가 나타났다. 그 토끼는 당신을 빤히 쳐다보더니 모자에 앞발을 집어넣었다. 그리고 뒤적뒤적거리며 물건들을 꺼내어 늘어놓았다. 잘래? 또 램프가 있네요? 해저용이야 이건. 칠지도가 있어, 칠지도. 근데 어차피 우리 돈이 없어. 아니 할 수가 없네. 너무 웃겨. 돈은 둘째치고 이거 마법사 전용이야. 왜 그게 마법사죠? 아, 카리스마하고 지능이잖아. 카리스마하고 지능이지. 어, 왜 그게 마법사죠? 아, 뭐냐. 이건 뭐야? 주술용 장식권인가? 검투사의 비약은 이제 힘과 민첩을 이거 힘과 민첩을 상승시켜 주지만 능지를 깎아버려. 아 그러면 필요 없지 않아요? 저희한테는 오히려 계곡에 바위 틈에 낀 이끼 같은 맛이 뭘까? 필요한데 지금 계곡에 바위 틈에 낀 이끼 같은 맛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작가 그 해저용 램프를 하나 사고 가는 게 낫지 않아요? 혹시 모르니까? 에? 드넓은 평화를 가로질러 가던 당신의 머리 위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웠다. 자칫 보면 드래곤으로 착각할 수도 있는 그 그림자의 주인은 와이번이었다. 그것은 당신의 머리 위를 크게 손해하다가 발톱을 들이며 낙하했다. 매치기! 바로 매치기! 발을 잡았고! 아니 어차피 둘 다 성공 확률이 거기서 거기면은 성공 확률이 조금 더 높은 매치기? 네, 매치기? 아, 매치기! 매치기! 실패! 에이라이! 아. 당신은 날아오는 와이번의 발을 붙잡았으나 와이번의 무게와 낙하 속도까지 다해진 엄청난 힘에 의해 그대로 땅바닥에 처박히고 말았다. 일단 이거 진행하기 전에 또 먹을게요. 네. 고등어 좀 먹여놔야겠어. 아니야. 어, 이겼다. 하지만 그래도 전투는 이기지. 당신은 와이번을 쓰러뜨렸다. 흙과 풀이 피로 물들었다. 비릿한 피비린내를 맡은 대머리 수리들이 하늘을 맴돌았다. 당신은 찌뿌듯한 목을 풀고 다시 모험을 시작했다. 당신은 상점가를 기웃거리고 있었다. 그때 한 꼬마아이가 소리쳤다. 꼬마아이네? 아 잠깐만. 보험장님! 제 친구예요! 너무 귀엽죠? 한번 쓰다듬어봐요! 변성기운 꼬마아이.
어? 모험객님? 신발에 똥이 묻었네요? 네? 제가 닦아줘도 될까요? 아, 나 왜 했지? 아, 나 왜 했지? 아, 아, 모험가님, 신발에 똥이 묻었네요. 제가 닦아드려도 될까요? 아이는 낡은 천조가려와 정체모를 액체를 들고 있다. 신발에 닦는 데 사용하는 모양이다. 당신의 발을 내려다보니 정말로 개똥 같은 것이 묻어있다. 혹시 할인되니? 나 천원하다. 아니, 꼬마아이한테 할인되냐고 물어보니 무슨? 에이, 그래도. 아니, 우리가 뭐 돈이 없는 것도 아니,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149유로 밖에 없잖아요. 우리 거지예요. 에? 애잖아요. 에헤, 네.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한번 물어나 보자. 원래 어차피 돈 앞에서는. 보이세요? 보이세요? 없는 거예요. 보이세요? 보이세요? 에이, 할인되냐고 물어보는 게 뭐가 도덕적인 게 아니에요. 도덕? 왜 나빠? 도덕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일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저희는 그저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소비를 하기 위해서 소비자로서 물어보는 것 뿐 아니라. 물어보면 애누리 되냐? 어? 이거는 재래시장 가면은 맨날 하는 거예요. 에? 맞아요. 커피나 좀. 알겠습니다. 물어볼게요. 네. 혹시 할인되니? 오, 해줬어. 아이는 심각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20% 깎아서 4골드에 해드릴게요. 아이는 당신의 신발을 정성껏 닦았다. 당신은 아이에게 4골드를 건네주고 다시 길을 떠났다. 봐봐, 얘 20%라고 말했잖아요. 얘는 아이지만 속물적인 아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상인이네. 어? 상인의 그 피가 흐르고 있는 아이였던 거기 때문에. 장성군이네, 장성군. 네, 그렇죠. 오케이. 당신은 길이 없는 산속을 걸어가다 우거진 나무 사이로 시원하게 떨어지는 폭포를 발견했다. 발과 무릎이 아팠던 당신은 잠시 쉬어갈 생각으로 폭포에 다가가 큰 바위에 엉덩이를 붙였다. 그러자 당신에게 깔려있던 바위가 흔들리며 흔들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싸워야지. 골렘인가봐. 어차피 우리 티라미스는 전투민족이기 때문에 가자. 전투의 민족. 전투 원투리니까. 당신은 무기를 꺼내 싸울 자세를 잡았다. 몸을 일으킨 스톤 골렘은 당신에게 거대한 주먹을 휘둘렀다. 아, 가자 티라미수. 가자. 아니, 왜 그래? 왜 장난쳐? 이걸 못 이기네. 기대하니까 그런 거야, 기대하니까. 당신은 휴식은커녕 스톤골렘에게 두들겨 맞고 다른 곳으로 도망쳐야만 했다. 그래, 우리 아쉽다. 이제 티라미수, 우리도 초심을 되찾죠. 우린 티라미수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잖아요. 초심을 되찾고 그렇게 지내가도록 하죠. 당신은 위에서에 적혀있는 대로 산길에 따라 걸었다. 그리고 하드 티데트라고 적힌 푯말이 꽂혀있는 광산을 발견했다. 갱도를 따라 걸어 들어가니 넓은 공동과 부주의 움직이는 드워프들이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한 드워프가 당신에게 걸어와 말했다. 오, 그래. 자네도 공건물을 보고 온 거겠지. 반갑네. 나는 아타드 티네트의 브락비라고 하네. 미래에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다면 물어보시게. 보상은 얼마? 보상 먼저 물어봐야지. 보상부터 물어봐야지. 보상은 얼마? 그렇죠. 아, 이건 비즈니스라고. 그러니까 뭐든지 그래. 그렇지. 당신은 위례를 완료하면 얼마를 줄 수 있는지 물었다. 브릭비는 검붉은 수염을 쓰며 호기롭게 답했다. 그 악마를 잡고 그 증거로 그 녀석의 칼을 가져오게. 돈으로 값어치를 매길 수 있는 없는 엄청난 걸 주지. 아, 너 분명 이렇게 말했다. 네가 이렇게 말한 거야. 엄청난 거 안 주기만 해봐. 와, 네가 선택한 모험가다. 네가 선택한 모험가다. 가라, 티라미스몬. 당신은 광산의 위치를 물었다. 드워프는 자신이 알려주겠다며 당신의 손을 잡고 미스리 광산을 향했다. 얼마쯤 걸으니 미스리 광산의 입구가 모습을 드러냈다. 광산은 입구에서부터 후끈한 열기가 흘러나온다. 당신은 드워프와 갱도를 따라 깊은 곳을 향했다. 얼마쯤 내려가다 당신은 불을 든 무언가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발견했다. 소리나 그림자의
그것은 사람의 형태는 아닌 것 같... 당당하게 지진? 확률이 낮은데? 숨어서 기다려. 숨어서 기다려볼까? 당신은 가만히 서있던 갱도용 수레를 메이고 구석에 몸을 숨겼다. 불을 둔 무엇의 정체는 주둥 위에서 불을 뿜는 헬하운드였다. 헬하운드는 당신이 굴린 수레를 쫓아 멀리 떠나가 버렸다. 당신은 수레가 굴러간 곳을 피해 더 깊은 곳을 향했다. 광산의 깊은 곳에서 브릭비가 미스리를 발견했다. 그것은 단단한 안반층에 박혀있다. 그가 광물을 살피는 중에 누군가 말을 걸었다. 이봐! 누구 허락받고 계라는 거야? 소리가 들리는 곳을 바라보니 웬 까마귀가 한 마리 앉아있다. 무슨 소리야? 공격한다. 너네 대장 나오라 그래! 뭔 소리지? 뭔 소리지? 뭔 소리야? 뭔 소리지? 당신은 까마귀에게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다. 까마귀는 당신이 보며 말했다. 여기 광산은 달러님이 지배하고 있으니 아무것도 손대지 말고 꺼지란 얘기지. 까마귀는 몸을 부리로 굽고 말을 이었다. 혹시 몰라. 미세리릭 해서 90%는 나한테 주면 내가 모른 척 넘어가질지도. 그 말을 들은 브릭비가 까마귀를 후려쳤다. 그것은 땅바닥에 철썩 퍼졌다가 모습이 바뀌면서 일어났다. 닭꼬치 이렇게 나오시겠다. 그것은 평범한 까마귀가 아니라 임프였다. 임프는 몹시 화가 난 표정으로 창을 꺼내들었다. 아니 근데 90% 주라고 하는 건 양아치지. 네가 맞을지 못잖아. 어차피 우리가 이길 거예요. 자, 전투의 민족 갑시다. 당신은 임프를 저지했다. 임프는 바닥에 고꾸라지며 찢어지는 비명을 지졌다. 그러자 갱도 전체가 쿵쿵거리며 울렸다. 그리고 깊은 안쪽에서부터 열기가 훅 끼쳐왔다. 당신은 미처 도망가기 전에 거대한 괴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거대한 뿔을 들고 한 손에는 날카로운 검, 또 다른 손에는 불타는 채찍을 든 악마, 달러. 나왔다. 달러가 나왔다. 이거 그런데 악마가 나왔다. 그런데 불의 세례를 받아! 저참하다.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는 전에 거인도 쓰러트린 적 있어요. 아, 전투 결과 볼게요. 네. 당연히 지지 않을까? 이겼어! 이겼어! 이거를 이겼어? 아, 이번에도 몰라, 혹시. 우리는... 하나 먹을까? 그거! 먹어. 일단 그거 일단 먹고. 자... 밤. 갑시다! 바라밤! 갑시다! 바라밤! 바라밤! 빰빰! 일단 내비로! 일단 성장했어. 잡았나? 해치웠나? 해쳤다! 해쳤다! 해쳤어! 해쳤어! 해치웠어! 대박이야! 역시 티라미수! 전투의 민족! 야, 전투 민족! 달러의 개성에 공간이 이그러졌다. 그리고 거대한 폭발과 함께 사라져버렸다. 블릭비는 발러가 사라진 그 자리에서 산산이 부서진 칼날들을 주우며 소리쳤다. 얼른 빠져나가세! 혹시 무너질지도 모르니 말이세! 당신은 브릭비와 함께 광산에서 빠져나왔다. 한숨을 돌린 그는 당신의 양손을 잡고 힘차게 흔들며 말했다. 고맙네. 저 악마놈이 죽었으니 우리가 다시 미술이 캘 수 있을게야. 그는 한 달쯤 뒤에 다시 찾아달라는 말을 남기고 자신의 마을로 돌아갔다. 자, 아버지를 매길 수 없는 물건을 준다고 했어. 믿고 있었다고, 오이. 좋아, 가자. 자, 상점. 상점? 상점. 뭐야 저건? 새로운 방패다. 서리 방패. 아, 돈이 없어. 돈이 없어. 안 돼. 아쉽네요. 뭘 아쉽다. 아, 이거 가지고 먹고 있으면 요거 올라간다. 패시 오른 아이템도 있군요. 소모품이니까 그거라도 구입해서 일단 먹을까요? 그렇죠. 그렇지. 먹고? 체력 한 칸이 늘었네요. 네, 체력 한 칸이 늘었어요. 버섯이 아니라 뇌가 아니, 저분이? 당신은 풀과 나무가 빽빽히 우거진 정글을 거닐고 있었다.
그때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여러 그루의 나무를 발견해. 그 나무들은 아치형으로 서로 얽혀 다른 세계로 가는 입구처럼 보인다. 당신은 입구를 통과하여 15분쯤 걸음을 옮겼다. 그러자 빽빽히 우거진 나무들 사이로 유난히 거대한 나무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 나무는 벼락을 맞았는지 반으로 갈라져 불에 타 있었는데 갈라진 틈 사이로 검의 끄트머리로 보이는 무언가가 당신의 눈에 들어왔다. 힘 꽉 잡아당겨보자. 일단 땡겨. 어? 아니 이건 왜 시비야? 아니 너 힘도 겁나 하는데 왜 시비하냐고. 아니 그걸 못 본다. 너 진짜 전투 무지성 전투판이? 어? 뭐지? 하하. 아니 전투를 이게...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었어? 이거 뭐 개꿀자 몰칸가 이거? 뭐지? 진짜 아니, 뭐지 얘? 어? 10% 전투는 성공해. 60%는 이벤트 실패. 아니, 뭐야 이거? 전투 성공하고 있어. 뭔데? 뭔가 잘못했다. 당신은 있는 힘껏 검의 끄트머리를 잡아당겼다. 그러나 그것은 움직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당신은 그것을 놓아두고 다른 곳으로 걸음을 옮겼다. 아, 저 검 뭔가 센 것 같은데. 맞아. 아, 뭔가 강력한 녀석이었을 텐데. 아. 당신은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고 있는 어디서 많이 본 초록머리 드워프를 발견했다. 살려 주시오! 그는 당신을 발견했는지 당신을 향해 소리치며 달려왔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무슨 일인지 괴성을 지르며 쫓아오고 있는 거대한 트롤이 보인다. 자, 공격해! 공격해! 전투의 민족! 갑시다! 당신은 달려오는 머벨을 지나쳐 마주오는 트롤에게 공격을 가했다. 자, 가! 그냥! 전투의 민족! 이걸 성공한다고! 역시 이런 걸 성공한다고! 보자! 어디 보자! 여기 있구만! 그는 품에서 붉은색에 밝게 빛나는 귀 모양의 버섯을 꺼냈다. 이 버섯을 채집하기 위해 트롤에게 쫓겼다고 말했다. 그리고 고마움의 표시라며 그 버섯을 당신에게 주었다. 매우 드물게 트롤에게서 자라나는 트롤 귀 버섯이라고 설명하며 최고의 영약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버섯의 효능에 대해 해가 저물 즈음까지 멈추지 않고 이야기를 떠들었다. 그럼 이만! 그리고는 느닷없이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갔다. 그러니까 이 저희가 먹었던 아까 먹었던 이 그 버섯이 귀에서 나는 그러나? 버섯이었다고요? 트롤의 몸에서 나는 버섯. 당신은 아이들에게 타이니 골렘을 보여주고 있는 드워프를 만났다. 그는 나무, 구리, 강철 등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든 타이니 골렘을 갖고 있었는데 그가 손을 대지 않아도 저절로 움직이고 있다. 게다가 그것들보다 특이한 것은 드워프의 오른쪽 눈이었다. 그 눈은 여러 금속들로 이루어진 복잡한 태엽과 기계 장치가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기계 눈으로 당신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서오시게. 자네도 구경할 텐가? 이거 인형고 보면은 정식령 올려줬었어요. 맞아. 네. 근데 이번에는 골렘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뭔데? 뭐지 이건? 아, 골렘이라는 장비가 들어옵니다. 아, 그럼 싸울 때 쓸 수 있는 건가요? 무기로 쓸 수 있어요. 왜요? 강한 건가? 그러면? 강하진 나도 기억이 안 나. 강한 거 아닌 것 같아. 아니 근데 어차피 우리 정식료 높여주는 포도주도 있으니까 골렘을 만들어볼까? 잠깐만 만들어 있는데. 근데 이거 괜찮나 그래? 내가 내 기억으로는 요거 들어갔는데 요거. 돈 내요? 아 그걸 들어간다고요? 응. 내 기억에. 아, 한번 해보죠. 아, 당신은 기계 눈에 드워프에게 타이니 골렘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다. 그는 당신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이 타이니 골렘들은 이 타이니 골렘들은 자네의 외력을 기반으로 움직인다는 걸 알아두게. 만약 만들고 싶다면 그에 맞는 재료가 필요하다네. 그는 합당한 재료를 건네주면 타이니 골렘을 만들어 주겠노라고 했다. 우선 몸을 만들 재료가 있는가? 아무 금속이나 괜찮지만 양은 넉넉하게 필요하다네. 합당한 재료. 잠깐만, 넉넉하게? 구리 광물이 있지만 넉넉하지 않은 거지. 뭔 재료? 넉넉하게? 골렘인데 골렘을 만들려면은 광물이 필요해요.
아니 그게 알겠는데 넉넉하게면 몇 개 정도 필요한 거죠? 난 여기서 좀 불안한데? 나도 몰라. 일단 우선은 마땅한 재료가 없다 해요. 마땅한 재료가 없어서 나는 뭘 냈냐? 욕을 냈어요. 아. 그래서 나온 게 황금 골렘이야. 아하. 당신은 몸줄을 만들 만한 재료가 없다고 했다. 그러자 드워프는 팔짱을 끼며 말했다. 재료가 없다면 나로서도 어쩔 수 없다네. 그는 다시 아이들에게 인형극을 보여주는데 열중했고 당신은 아이들과 드워프를 뒤로 한 채 다른 곳으로 향했다. 그냥 얄짤 없는데요? 어떻게 된 거죠? 그냥 정신형이라 먹을 걸 했나 봐. 어? 얄짤 없는데? 공연이나 볼 걸 그랬네? 그니까. 어, 왔다. 기차! 어, 그러네. 어. 당신은 브릭비라는 드워프와 했던 약속을 떠올리고 다시... 아, 잠깐만요. 아트 티데트를 향했다. 광산 내부의 마을은 지난번에 봤던 것보다 더 분주했다. 당신은 마을의 입구에서 브릭비를 마주쳤다. 그는 반가운 기색을 표하며 당신에게 인사를 건넸다. 아, 그래! 새로 자네에게 연락을 보내려고 했다네! 그는 따라오라는 손짓을 하고 앞장서서 걸었다. 당신은 브릭비를 따라 드워프들의 마을 해관에 들어섰다. 해관은 하얀 석재로 되어 있고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지어졌다. 마을 회관에는 흰 수염을 기른 나이 많은 드워프들이 앉아있었는데 아마 마을의 장로들인 것 같다. 그들은 박수와 미소로 당신을 반겨주었다. 그들 중 가장 수염이 화려한 드워프가 말했다. 오소, 자네 덕분에 우리 광산에 되찾았다고 들었다네. 그래서 우리가 잠시 이만 힘을 모아 자네의 무용에 걸맞는 무기를 만들어주기로 했다네. 모쪼록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구만. 그는 하얀 천으로 감싼 무언가를 당신에게 건네주었다. 오, 뭘까? 뜨그뜨그! 짠! 뜨그뜨그뜨그뜨그! 하얀 천을 걷자 은은하게 푸른빛을 뿜어내는 단감이 드러났다. 드워프들은 자신들의 작품을 보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도 이만한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네. 자네가 잘 써주길 바라네. 혹시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한 게 있는가? 그런 거 없고 그냥 말 따라한 것만 있는가? 짠! 어? 과연? 한 손목이네요? 근데 뭐라고? 잠깐만. 어? 민첩성? 짠! 그래도 데미지가 많이요. 대박! 전투력 90이야. 됐어, 다 썰어버려 이제. 됐어. 진짜 진정한 전투의 민족이 됐다. 됐다. 이제 다 쓸어버릴 수 있어. 우리는 무조건 무지 상황으로 돌파한다. 당신은 따로 부탁할 것이 없었기에 드워프들의 마을을 떠났다. 그들은 당신의 뒷모습을 보며 손을 흔들어 주었다. 당신은 크로니아라는 도시를 돌아다니던 도중 광장에서 공연하는 극단을 발견했다. 흥겨운 노랫소리와 무희들의 아름다운 춤과 고객사들의 아슬아슬한 재주는 몸의 피로를 조금이나마 풀어주었다. 이내 모든 공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공연비를 던져주는데 문득 춤을 추는 무희 중 한 사람이 당신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곡장 무대에서 내려와 당신에게 다가왔다. 이거 선택지가 다 왜 이래? 골드를 안 내서 그런가? 이 대지를 확인한다. 뭔가 좀 막 그런 건 없는 거야? 인내를 확인한다. 뭐 하는 거냐고. 인내를 확인하면 되나? 인내수가 너무 많이 나서. 당신 양치절 언제 한 거예요? 이러면서 물어보려는 거야? 아, 어제 트롤고기 먹었는데. 그래, 아, 트롤기 와서 먹었는데. 트롤고기 먹었잖아. 이뻐서 먹었잖아. 그것 때문에 그런가 보네. 부탁하려는 모양인데 해볼까요? 당신은 그녀가 뭔가 부탁하려고 다가온다는 것을 눈치챘다. 아니나 다를까. 티라미수니 마시죠? 제발 제 부탁 좀 들어주세요. 그녀는 간절한 표정으로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자세로 그녀의 사연을 말했다. 그녀의 설명에 따르자면 원래 무희에게는 하나뿐인 언니가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여행자였던 남자와 만나 결혼을 하게 되어 카르고라는 마을로 떠났다고 했다. 그 뒤로도 자매간의 우애는 변함이 없어서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안부를 묻곤 했지만 1년 전보다 답장이 오질 않아 찾아가 보니 언니가 죽어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 자식이 언니를 죽은 게 틀림없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한테 한마디 말도 없을 수가 있겠어요. 제발 그놈을 죽여서 저 언니 한을 풀어주세요.
받아들여야죠. 뭐 네, 사람 한 명 정도야. 그녀의 사정을 들은 당신은 알겠다며 의뢰를 수락했다. 모인은 기뻐하며 당신과 당신의 손을 붙잡았고 그 남자를 죽이는 데 성공한다면 마땅한 보상을 주겠다고 말했다. 당신은 언니의 집의 위치와 남자의 초상화가 동봉된 편지를 배낭에 넣고 도시를 떠났다. 당신은 갈림길에 도착했다. 갈림길 중간에 세워져 있는 표지판의 내용에 의하면 왼쪽 길은 가까운 마을까지 빨리 갈 수 있지만 험한 길이었고 오른쪽 길은 왼쪽 길보다는 느리지만 걷기 편한 길이었다. 우리 저번에 개껌님이 두 갈림길로 했을 때 맨날 험한 길로 갔었는데 이번에 한번 오른쪽 길로 가보죠. 모험이다. 험한 길로 가자 해가지고 했던 게 개껌님이죠. 네. 이럴 거면 모험의 세계는 험하게 가야죠. 그럼요. 왼쪽 길을 가죠. 맨날 모험만 했었는데 이번에 좀 편해지자. 네. 당신은 느리지만 편안한 오른쪽 길로 가기로 했다. 길을 걸어가는 동안 다치는 일도 없었지만 얻는 것도 없었다. 뭐 빗자와 군전인데요 뭐. 그쵸. 그치. 자, 상점이에요. 안전한 게 좋아. 자, 상점이다. 자. 이거 팔면 얼마냐? 27골드밖에 안 되네. 퀘스트로 얻은 거 치고는 좀 짜네. 그러게. 짜다. 그래도 엔서로 엔서로 좋았어. 엔서로 좋아. 이미 이게 56이고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방어구인데 방어구 살 만한 게 마땅히 없네요. 또 848이야. 사자. 일단 팔아. 일단 팔아. 아니 사자왕인데 사자 저 가죽 정도는 사줘야 되는데. 사자왕이잖아. 명색에 우리가 사자왕인데 사자 가죽 하나는 뒤집어 쓰고 다녀야지. 사자왕이잖아요. 네. 사자잖아. 네. 이건 왜 어떻게 만들어졌겠어요? 사자를 죽여서 만들었겠죠 뭐. 우리가 죽은 거 아닌가? 우리가 저 우리 시체로 만든 거다라고 내가 이게 하려다 말았어 내가. 난 또? 야한 얘긴 줄. 알려주세요! 누가 제발 좀! 당신은 어떤 여인의 비명을 들었다. 소리가 나는 곳에는 부러진 마차와 바닥에 주저 앉아있는 여인, 그리고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무장한 도적들이 있었다. 도망친다. 야 이거... 정태민 저 가! 자 그럼 구출하러 갑니다. 네. 가시죠. 네. 당신은 엔서라를 꺼내고 여인에게 정말로 위험에 처한 것인지 물었다. 엔서라는 순식간에 날아가 여인의 목 앞에 위치했다. 아, 아니에요. 짜고 치는 거예요. 그녀의 대답이 끝나자 엔서라는 당신에게 돌아왔다. 그리고 옆에 서 있던 도적들이 당황하는 기색이 여력이 드러났다. 그들은 여인에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며 캐물었고 당신은 다투기 시작한 그들을 내버려 두고 현장을 벗어났다. 이게 엔서라를 얻으니까 약간 달라지네요? 사용자의 의지에 반응하는 마녀와 수줍음 움직이는 것. 생각하는 것만으로 나라가 적응한다. 이 칼에 목에 대면 그 누구도 거짓말을 야 완전 최강템 얻었네 우리. 야 생각보다 완전 좋다. 뭐야? 생각보다 최강템인데 이거? 와 갓스러운데? 이것만 했으면은 이제 우리 사기당할 일 없는 거 아니야? 그치. 그니까. 당신은 잠시 작은 마을에 있는 주점에 들렀다. 적당히 시원한 맥주와 마른 오징어를 씹는 당신에게 건장한 남성이 다가왔다. 이봐, 나랑 내기 하나 하지. 골드 10개를 걸고 발심을 하는 거야. 네? 자제합시다. 근데 얘는 전투 빼고 다 못해. 얘는 전투 빼고 다 못하는 애야. 내가 승낙하면은 분명 80 진다. 저게 전투였으면 이겼는데. 그러니까 전투면 이기는데 팔씨름이면 그냥 질 것 같아. 10골드잖아. 네. 아 미쩌 본전을 해볼까? 해봐요. 근데 네, 승낙하죠. 성공했네? 오 웬일이냐? 당신은 그의 팔을 넘겼다. 그는 뒷머리를 긁적이며 당신에게 돈을 건넸다. 그렇게 안 보였는데 꽤 강하잖아. 그리고 그는 다른 상대를 찾아 떠나갔다. 당신은 도시 외곽에 위치한 말리의 대장간에서 한숨을 내쉬는 대장장애를 발견했다. 그녀는 지나가는 당신을 보더니 들고 있던 집게를 내려놓고 다가왔다. 잠깐만, 날 좀 도와줘. 그녀는 당신이 대답하기 전에 자신의 할 말을 늘어놓았다. 방패를 만들어야 하는데 산성용이 모자라거든.
탄산을 좀 구해와줘. 상상력이 왜 필요한지 물어볼까? 응. 물어봐야지. 당신의 물음에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하, 아니 어느 높으신 나르시께서 물결 무늬가 들어간 방패가 필요하다고 하시거든. 그런데 그 물결 무늬를 직접 금속에 새기는 게 아니라 금속 자체가 물결 무늬를 띄어야 한대서. 그렇게 하려면 황금집을 할 때 산에 금속을 적셔야 하거든. 아 이거는 실제 그 금속 할 때 그때 쓰이는 기술이긴 그쵸? 해요. 아 실제 그래요? 쓰이는 기술이야. 어. 고증이 있네 외로. 어 고증이 있는 저 스킬이에요 저거. 그러면 한번 구해봐. 네 한번 구해봐. 당신은 산속 요약을 구해서 돌아오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그녀는 지금 당장 필요하다며 도시의 내부에 위치한 대장간에서 용액을 빌려달라고 했다. 대신 내가 빌려달라고 말하지는 마. 저기 대장장이랑 사이가 별로 안 좋거든. 그리하여 당신은 도시의 번화가에 위치한 대장간 거인들의 모루에 들렸다. 이곳의 대장장이는 드워프였는데 그는 당신을 쳐다보지도 않고 망치질을 하며 물었다. 무슨 일이요? 산성 용액을 훔친다고요. 그냥 빌리고 싶다라고 하죠. 네. 굳이 훔쳤다가 실패하면은 걸리면 개쪽이 맞을 것 같은데. 하고 이겨서 산성 용액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아. 아니 언제부터 어? 아니 아까부터 전투민족 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그냥 전투 광이 됐어. 에? 그냥 무지성으로 밀라니까. 도둑이다. 내가 할 줄 아는 건 전투밖에 없다니까요. 자 그럼 빌리는 걸로 할게요. 네. 네. 대장장이는 당신의 부탁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어디 보자. 여기 있구만. 자 50골드만 내게. 그는 투명한 용액이 담긴 유리병을 들고 당신에게 골드를 내라고 말했다. 장난하나. 사정 말고 도와달라 해야죠. 50골드인데 5골드도 아니고. 제 사정 달라고 말하고 도와달라고 해요? 네. 해보죠. 안 주면 패변되지. 아하. 아하. 안 주면 싸우자. 오케이. 뭐가 문제야? 당신은 말리의 대장간에서 상선 요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두어프는 망치를 내놓고 웃음을 지었다. 하하하. 말리, 내 사랑스러운 피앙스가 도와달라니. 이거 참 어쩔 수 없구먼. 그는 어찌나 신이 났는지 벙실거리기까지 하며 해골 모양이 그려진 유리병을 건네주었다. 잘 전해주게! 내가 흔쾌히 도와주었다고 말해주게나! 잠시 후, 당신은 도시 외곽의 대장간에 돌아가 유리병을 건네주었다. 그녀는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도와줘서 고마워. 대장장이는 산손 요액을 담금질할 기름에 섞고 모양이 잡혀있는 방패를 들고와 불가마에 집어넣었다. 그러고 잠시 후에 샛노랗게 달아오는 방패를 꺼내 기름에 담갔다. 담금질이 끝나자 방패는 매끈하고 아름다운 물건 변이를 띠게 되었다. 좋아. 작업이 잘 됐어. 고마워.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당신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는 방패를 고급스러운 가죽 케이스에 집어넣었다. 다시 한번 도와줘서 고마워. 이건 답례야. 그녀는 골드를 건네주었고 당신은 보상을 받고 대장간을 떠났다. 당신은 땅 밑으로 내려가는 구덩이를 발견했다. 그곳을 들여다보니 어둡지만 돌로 만들어진 계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계단은 던전으로 이어지는 것 같이 보인다. 네. 랜턴을 들고 갑니다. 좋아, 갑시다. 계단이 들여다보이는 구멍으로 내려갔다. 계단은 깊은 어둠 속으로 이어져 있지만 당신은 랜턴이 있기에 앞을 보며 걸어갈 수 있었다. 당신은 얼핏 수상해 보이는 타일을 피하며 걸음을 옮겼다. 이거는 그냥 힘써서 빠져나가지. 힘써서 빠져나가보자. 에 그죠. 가자. 나가. 그래 길이 안 해. 나 어차피 얘 전투 말고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한 당신은 벽을 기어 올라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하지만 올라가는 것은 내려오는 것보다 훨씬 어려웠다. 당신은 힘에 부치는 것을 느끼고 올라가는 것을 포기해야만 했다. 앞으로 가야지 뭐 그러면. 선택지가 없네. 이거 선택, 이거 성공해. 그걸 왜 성공하냐? 나도 모르지 뭐. 나도? 당신은 작은 랜턴의 불빛에 의지하여 앞으로 걸었다. 바닥에는 딱 봐도 어색하게 튀어나온 타일들이 있었고 당신은 그것을 피하며 걸음을 옮겼다. 어느덧 당신의 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던전의 막다른 곳에 다다랐다.
그곳에는 황동으로 만들어진 괴짜기 놓여 있다. 아가씨도 우리에겐 납핏이 네, 있어요. 납핏이 있네. 오. 오. 네. 열었다. 오! 이거 오! 성공했어. 당신은 락픽을 이용해 괴짝을 열었다. 그 안에는 비싸 보이는 마법사의 물건이 들어있다. 당신은 물건을 챙기고 괴짝 뒤편에 있는 문을 통해 밖으로 나왔다. 마법사인 게 아쉽다. 어? 전사 무기였으면은 아니구나. 뭐야? 다른 거. 공중런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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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 우와 우와 대박.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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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매우 강해졌다. 이열. 야 이거 또 두 칸 회복하는 거야? 이야. 대박 대박. 야 락픽이 완전 대박. 네. 락픽이 이걸? 당신은 비를 품은 구름을 바라보며 건조한 흙과 자갈이 넓게 펼쳐진 평원을 걸어가고 있었다. 번개가 끝나고 비가 내릴 모양이었다. 그때 독수리 한 마리가 당신의 머리 위를 빙글빙글 돌면서 날았다. 약간은 신경이 쓰였으나 이내 그것은 다른 곳으로 날아가 버렸고 당신은 다시 걸음을 걸었다. 얼마쯤 시간이 지난 후에 당신은 그것이 사냥용 독수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당신의 앞에서 리자드 폴크들이 달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맞서 싸워야죠. 우리는 전투민족. 싸우자. 이미 우리의 싸우자. 전투력은 걷잡을 수 없어. 뒤돌면 맞아. 전투민족. 그럼. 뒤돌면 진다. 확률 봐, 확률. 뽕이 찬다, 뽕이 차. 강하다. 당신은 놈들에게 당신이 만만한 사냥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로 했다. 가짜야. 이래야, 이래야 모은 거지. 맞죠. 당신은 리자드 폴크와 싸워 이겼다. 놈들은 바닥에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당신은 그들의 시체를 지나 다시 모험길에 올랐다. 당신은 땅 밑으로 내려가는 구덩이를 발견했다. 그곳을 들여다보니 어둡지만 돌로 만들어진 계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계단은 던전으로 이어지는 것 같이 보였다. 이번에도 한번 내려가 볼까요? 자, 던전이다. 랜턴 있어? 랜턴 일회용 아니지 않아? 아직 있어요. 네. 아, 일회용 아닌 것 같은데. 계단에 들여다보이는 구멍으로 내려갔다. 계단은 깊은 어둠 속으로 이어져 있지만 당신의 랜턴이 있기에 앞을 보며 걸어갈 수 있었다. 당신은 얼핏 수상해 보이는 타일에 피하며 걸음을 옮겼다. 자, 이번에도 한번 걸어볼까? 앞으로 가자. 가자. 뭐야? 계속 성공하네? 뭐야? 너? 웬일이야? 당신은 작은 랜턴의 불빛에 의지하여 앞으로 걸었다. 바닥에는 아빠도 어색하게 튀어나온 타일들이 있었고 당신은 그것을 피하며 걸음을 옮겼다. 어느덧 당신의 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던전의 막다른 곳에 달아났다. 그곳에는 황동으로 만들어진 괴짜기 놓여있다. 자, 이번에도 야, 납히고 열어봐. 잠깐만. 뭐야. 화이팅 화이팅. 똑같잖아. 완전 똑같잖아 이거. 야 우리 돈 벌었다 야. 와 그러게. 돈 굴었네. 야 돈만 벌었냐? 정신적으로 벌었다 야. 그러게. 와 대박. 이야. 꼬질꼬질한 아이들이 당신에게 다가와 눈망울을 반짝이며 말했다. 우와 기사님이나 기사님 돈 엄청 많겠지? 아이들은 당신을 보며 저마다 한마디씩 보탰다. 그리고 아이들은 당신에게 손바닥을 내밀며 말했다. 기사님 저희 용돈 좀 주세요. 어림없는 소리! 어림없는 소리! 어림없는 소리! 당신은 아이들에게 골드를 건네지 않았다. 아이들은 못내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당신 곁에서 떠나갔다. 얘야 인생이란 원래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법이란다. 그래서 인생이 재밌는 거 아니겠어? 아, 자, 상점입니다. 한번 팔아보자. 팔자. 백수하다 444 골드. 오, 강태, 이야. 야! 68. 양손 무기네? 양손이구나. 아, 근데 엔서라가 너무 좋아서 사실. 응, 맞아요. 엔서들은 바꾸기가 좀 그래요. 엔서러는 그대로 쓰고 건틀릿을 팔고 방패를 사. 방패를 사. 그래서 그 혹시 그 동그란 건 뭐예요? 미스린. 아 미스린. 미스린 한번 사죠. 사 넣자. 네. 이건 제가 다음 거 읽을게요. 이번 넘어가고. 네. 그렇지. 오라시 오라시. 이야. 어 이것도 한번 이번에 경로를 예측해 볼까요? 어 실패. 약간 없던 건데. 아하하하 실패. 아하하. 아 넘어가. 돌아왔습니다. 당신은 커다란 배낭을 맨 여행자를 만났다.
그는 당신을 보자 서글서글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이봐, 혹시 필요한 물건은 없나? 필요한 게 있다면 서로 교환하는 건 어때? 여행자는 큰 배낭을 내려놓으며 자신이 가진 물건들을 꺼내놓았다. 물건들은 엘로의 아밍소드와 검투사의 비약, 그리고 유리완드였다. 모두 잘 관리하고 있었는지 상태는 괜찮게 보였다. 체력 포션이 있으면 이 검을, 와이번의 내단이 있으면 비약을, 시켓 스케일 쉴드가 있으면 유리완드를 주겠네. 가지고 있는 게 있나? 어차피 없어요. 없어요? 아... 소용 없어. 당신은 뭐 교환을 응하지 않고 가져내요? 다시 길을 떠났다. 당신은 드넓은 초원에서 난데없이 던전 입장을 권하는 정체불명의 누군가를 만났다. 검은 옷으로 온몸을 감쌌다는 것 말고는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어떤 종족인지, 심지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구분하기 어려운 상대였다. 이거는 좀 중성적으로 해주세요. 여기 누가요? 위로가 네. 있습니다. 신의 장단에 몸을 맡겨보시겠습니까? 위로의 끝에서는 영광과 치욕, 삶과 죽음, 기회와 절망 등 그 모든 것이 있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어두운 입구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아자! 들어가? 아자! 들어가? 당신은 어두운 미로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한참 어둠 속을 걸어간 당신은 텅 빈 방에 도착했다. 살풍경한 방에는 아무것도 없이 편말 하나와 문 두 개만 덩그러니 있다. 때로는 같은 선택을 해도 결과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곳에서 운명이 장난을 치고 있기 때문이겠죠. 편말에는 이런 문구가 쓰여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전에 이 이벤트를 똑같이 봤어도 지금은 다른 선택을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결과가 날 수 있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린 처음 하는 거니까 자 왼쪽 오른쪽 어떤 걸 선택할 거예요? 전 오른쪽. 허풍성이님은요? 저는 왼쪽이요. 이렇게 갈린다고? 단세포님은요? 난 팀장님 결정에 따를래. 아 이렇게 나오시겠다? 응. 아 뭘로 하지? 잠깐만요. 오른쪽. 오른쪽? 자 네.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오른쪽 가자. 문을 열고 나가자 다시 어둡고 서늘한 복도가 이어졌다. 복도의 끝에는 상처투성이의 병사 그림이 그려진 문이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거대한 원형의 공간이 나왔다. 입구에는 흉측하게 웃는 표정의 임프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아무것도 없는 살풍경한 방으로 들어가자 당신 머릿속으로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전자여, 당신은 괴롭지만 짧은 여정을 원합니까? 아니면 길더라도 쉬운 여정을 원합니까? 천자를 원한다면 왼쪽 문을, 부자를 원한다면 오른쪽 문으로 가시면 됩니다. 목소리 말대로 방에는 두 개의 닫힌 문이 있다. 이거는 꽤나 철학적인 질문을 하는데요. 아 이거 왜 함정 같지? 짧고 굵은 거냐 아니면 얇고 저거냐 얇은 거냐 뭐 그런 거 같은데. 아 철학적인 거였구나. 아니 나 이거 왜 함정 같지? 괴롭지만 짧은 여정. 앞으로 나올 스테이지가 겁나 빡셀 거다. 길더라도 쉬운 여정. 앞으로 나올 스테이지가 겁나 쉬울 거다. 근데 쉬우면은 그만큼 얻는 것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어차피 우리 정신력도 그 포션도 엄청 많고 체력도 만땅인데 괴롭지만 짧은 여정 한번 해보죠. 당신은 괴롭지만 짧은 여정을 선택했다. 문을 열고 나가자 다시 어둡고 서늘한 복도가 이어졌다. 복도의 끝에서 당신은 낡은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섰다. 무언가가 발에 채워보니 부서진 무기의 조각들이었다. 녹이 쓸어버린 칼날, 도끼나 창의 자루로 보이는 사가버린 나무토막, 조각난 방패의 일부 등등. 그때 방 한가운데 웅크리고 있던 사람이 비틀대며 일어났다. 도전자인가? 그가 당신 쪽으로 비척대며 걸어올 때마다 칼끝이 바닥에 질질 끌려 불쾌한 소리를 냈다. 날 쓰러뜨려라. 지나가려면 어차피 선택은 없다. 운명에 따라라. 말이 되지 않는 소리를 늘어놓던 그가 무기를 시커드렸다. 아 도전! 어차피 우리 전투의 민족이다! 전투의 민족! 대박!
당신은 알 수 없는 기사와 싸우기로 했다. 어? 우리 전투력 높은데 왜 이렇게 전투... 어? 이거보다 훨씬 대략 한300 정도 된다는 얘기야, 전투력이 그 사람. 와우, 대박인데? 나 하지만 우리 티라미수는 전투는 잘해. 가자! 가자! 당신의 패배가 정해지자 기사는 무기를 거뒀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로 돌아가더니 조용히 쪼그려 앉았다. 그는 아무 말도 없이 손을 흔들어 한쪽을 가리켰고 어느새 문이 열려 있었다. 밖으로 나가자 다시 어둡고 서늘한 복도가 이어졌다. 한동안 걷다 보니 아치를 그린 다리가 그려진 문이 나타났다. 당신은 문을 열고 들어가 끝이 보이지 않는 심연과도 같은 벼랑을 마주했다. 벼랑을 건널 유일한 수단은 폭이 10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돌로 된 다리로 보인다. 알아서 건넌다, 알아서 건넌다 뭐야? 어떻게 건넌다는 거야? 알아서 건... 뭐가 있나? 뭐가 있는 거야? 그 검인가? 엔서러가 뭐 해주나? 날아봐 한번. 당신은 날아서 건너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으나 그럴 방법이 없었다.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될 것 같다. 아, 그거 왜 있는 건데? 날아가는... 날아서 건너가 볼까? 라고 할 뻔. 자, 다리 건너보죠. 건너야죠. 이런. 당신은 폭이 매우 좁은 돌다리에 조심스럽게 발을 디뎠다. 그러나 끝에 도달하지 못하고 당신은 발을 헛디뎌 새까만 암흑의 수렁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눈을 감았다 뜨니 당신은 어느새 미로의 입구로 돌아와 있었다. 당신의 도전은 끝났군요. 안녕히 가십시오. 제모를 안니는 작별 인사를 남기고 사라졌다. 아, 너무 허무한데요? 경험만 늘어서 경험만. 뭔지. 당신은 버려진 유적지에 도착했다. 기척은 전혀 없지만 긴장을 늦추지 않고 주위를 살폈다. 조심스럽게 한 걸음을 딱 딛는 순간 드르륵 하는 소리가 들리며 바닥이 살짝 흔들렸다. 발밑을 살펴보니 바닥의 색깔이 묘하게 주변과 달랐다. 가만히 서 있으면은 나는 내 체력을 믿고 어차피 맞더라도 나는 몸빵을 하겠다 하고 하는 거고 자세를 낮추는 거는 막기 싫으니까 피하겠다. 그런데 성공 확률은 위에 게 더 높긴 해요. 그러면 가만히 서 확률이 있어. 높은 걸로. 네. 높은 걸로. 가만히 서 있는 거야. 네. 성공. 성공했어. 오, 오케이. 오, 다행이다. 당신은 무기를 꺼내고 가만히 서서 주변을 살폈다. 그 직후 바닥이 무너져 내리며 당신은 알 수 없는 곳으로 떨어졌다. 당신은 까마득한 높이에서 떨어졌지만 그 건장하기 그지없는 당신에게는 별로 무리한 일이 아니었다. 앞을 보니 돌로 된 거대한 문과 석상이 서 있다. 건장하기 그지없는? 일단 다 살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거는? 뭐 하나를 굳이 선택해서 셋 중 하나를 선택해서 살펴봐야 되나? 일단 그 전에 저기 와인 한 잔 마실게. 그거 네. 어차피 정신력 아닌가요? 아, 네. 문 한번 살펴보죠, 일단. 조심스럽게 거대한 문을 살펴봤다. 문의 가운데 조그마한 글귀가 적혀있다.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를 바라보게 되면 가운데는 죽을 것이다. 그럼 왼쪽 설상 한번 살펴봐요. 네. 석상을 살펴보니 금방이라도 움직일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 석상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고 밑을 살펴보니 뭔가가 바닥을 끌며 움직였던 흔적이 있다. 아, 지금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아주 보면은 가운데가 죽을 것이라는 게 문이 열린다는 소리인가요? 죽는다. 죽는다는 표현이 좀 거슬리긴 하는데. 네. 가운데 근데 문밖에 없는데. 근데 석상에 부수는 선택지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게다가 성공률 50%. 그 석상을 부수는 데에 보통이면 힘이 막 필요하고 이럴 텐데. 저 보라색은 뭐였죠? 지능. 그렇죠. 왜 지능이 필요할까요? 석상을 부수는데? 물리 무시 아니야? 난 그래갖고 약간 이게 의문인 게 그러면 석상을 부수는 게 정답이기 때문에 지능인 게 아닌가? 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추리를 해보면. 그러면 석상을 부수죠. 석상을 부숴보고 반반이긴 한데. 좋다.
실패했다. 당신은 속성을 부술 목적으로 무기를 휘둘렀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무언가 무엇인가에 막혀 당신의 무기는 튕겨져 나왔다. 아 이제 우리한테 선택지는 없네. 그러면 마주보게 할래 아니면 등 뒤로 볼래 이건데. 그러니까 반시계를 돌리면 우선, 이제 그러니까 왼쪽 속상이라고 했으니까 반시계를 돌리면은 마주보게 되는 방향인 거고 시계 방향을 돌리면은 등을 이렇게 되는 방향인 거죠. 둘째게 만드는 방향인 거죠. 근데 이제 서로를 바라보게 되면 가운데가 죽는다는 게 이게 내가 죽는 건지 함정이 눈이, 발동돼서 죽는 건지. 함정이 발동돼서 죽는 건지 아니면은 문이 열리는 건지 가운데 뭔가? 내가 그러면 동상을 돌리고 가운데에 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가운데가 죽는다고 하니까 내가 동상만 돌리고 그냥 가운데에 안 있고 그냥 동상 쪽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런 선택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러지? 그냥 그러면 죽든지 말든지요? 어차피 이거 죽는다고 해도 여기서 그냥 한 방에 죽는 그런 이벤트는 없을 것 같지 않아요? 전 반시계로 돌려보겠습니다. 반시계로 한번 돌려봅시다. 당신은 왼편의 속상을 반시계 방향으로 돌렸다. 철컥. 왼쪽의 속상이 오른쪽의 속상을 바라보게 되자 묵직한 새소리가 한 차례 울려 퍼졌다. 아 도망친다가 있다. 여기까지 와서 도망친다가 있다. 이것은 뭘까? 뭘 의미하는 걸까? 그럼 오른쪽 속상 살필까? 아니면 네. 속상 살펴보자. 해봐요. 한번 해보죠. 자, 속상의 앞에 섰다. 자, 이번에도 속상의 부순자가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얘는 시계방향으로 그걸 돌리죠. 마주봐. 마주보게. 마주봐. 그러면? 당신은 오른쪽 속상을 시계방향으로 돌렸다. 철컹. 오른쪽의 속상이 왼쪽의 속상을 바라보게 되자 묵직한 새소리가 한 차례 울려 퍼졌다. 그러고는 서로 뛰어올라 부딪혀 박살이 나며 뿌연 먼지를 뿌렸다. 먼지가 옅어지자 당신은 어느새 커다란 문이 열려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드러난 공간 한 줄기 빛도 없이 어두워 마치 당신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다. 맞네! 문 열리는 거. 문은 들어갔다. 가운데는 문이었고요. 당신은 커다란 문을 지나 넓은 방으로 들어섰다. 땅에 발을 딛자 벽에 걸려있던 횃불들이 불을 밝혔다. 넓은 방 곳곳에는 하얀 백골들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다. 그리고 한가운데는 아주 낡은 상자가 떡하니 놓여있다. 상자를 열어야죠. 상자 열어야죠. 열어야지. 한때 피가 가득 담겨있던 것으로 보이는 청동잔이 들어있었다. 당신이 상자에 들어있는 물건을 주워 담으려는 순간 벽에 걸려있던 횃불이 모두 꺼졌다. 그 덕에 방은 순식간에 어둠으로 가득 차버렸다. 숨이 막힐 듯한 암흑 속에서 뭔가 발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 불을 켠다. 랜턴에 불을 켠다. 아무데나 공격. 일단 랜턴에 불을 켜보죠. 랜턴 있으니까. 일단 있으면 써야죠. 해골들이 일어났을 것 같아. 랜턴에 불을 지펴 주변을 밝혔다. 그리고 당신은 널브러져 있던 해골들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다. 정확하게 맞았네요. 스켈레톤들은 산산이 부서져 버렸다. 당신은 손에 묻은 뼈가루를 털고 상자로 돌아갔다. 그리고 상자 안에 물건들을 챙겨 유적지를 벗어났다. 아, 마도구입니다. 마도구. 했는데. 우와. 아니 왜 우리께서 마도구만 얻죠? 흰 전사인데. 몰라. 아 이거 가지고 있을까? 이거 어떻게 할까? 가지고 있자. 미스리 버클러? 가지고 있어요. 아니요. 피 묻은 천둥잔이요. 아 천둥잔. 천둥잔. 얘 근데 쓸 일이 있을까? 근데 청동장이잖아. 그러니까 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얻은 게 거기서 그렇게 개고생해서 얻은 게 청동장이면 뭔가 있으니까 그런 게 있는 게 아닐까요? 뭔가 있다. 그렇지. 네. 이게 마법사로 키웠으면은 개꿀템인 아이템이 좀 많았을 텐데. 그러니까 우린 얘를 강하게 키웠다. 전사다. 너무. 좋아, 갑시다. 야, 잠깐만요. 둘이야. 둘이야.
둘이 더 같이 더빙하고 싶었던 거 아니야? 더빙할래? 뛰어달라. 둘이 더빙할래?